조금 힘들고 이랬는데 애들 타고 집사람 타고 좋아하고 웃는 모습 보니까 다 잊혀지네요. 좋습니다. 주말만 되면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곳 또 있다. 스릴러 자작을 만들었습니다. 나들이 계절을 맞아 캠핑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캠핑족들. 트레일러부터 버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 백인백색 셀프의 특성상 실내 인테리어가 겹치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편한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다 틀려요. 패션에만 유행이 있나? 캠핑카에도 트렌드가 있다. 모양이 단순해 자작은 물론 주차하기도 좋은 트레일러가 요즘 대세라면 대세. 기성 캠핑카들이 트레일러들이 2,800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2분의 1 수준이면 자작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소품을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자작의 기본 정신. 저렴한 가격은 자동 옵션이다. 보통 저희가 소파 공장이나 그런 데서 맞추면 네. 한 50만 원 이상 60만 원 잡아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자작으로 재료를 사서 만들게 되면은 한 20만 원 초반대면은 가능합니다. 인조가죽과 스펀지로 1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낸 쿠션 하나면 썰렁했던 내부가 훌륭한 소파로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니다. 편해. 네 개의 쿠션을 나란히 놓으면 침대로 변신하니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이거 팔아도 되겠네요. 그동안 드린 공이 얼만데요. 제 노력과 땀이 다 부서질 때까지 할 겁니다. 화장실과 주방까지 꾸며놓으니 움직이는 별장이 따로 없다. 캠핑에 앞서 물 충전은 필수. 연비를 생각해 과욕은 금물이다. 5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2박 3일 정도 충분하죠. 그렇다면 가전제품을 켜는데 필요한 전기는 어떻게 해결할까? 답은 지붕에 설치한 태양전지판에 있다. 보통 우리가 토요일날에서 일요일날 캠핑하거든요. 그렇다면 캠핑 안 가는 어떤 5일이나 시간 동안 배터리는 완전 충전이 되는 거죠. 여행 준비를 마친 트레일러는 무게가 750kg 이하일 경우 견인 차량의 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단다. 그 이상일 경우 일종 특수 면허를 취득해야만 끌고 다닐 수 있다. 좀 열어줘서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캠핑카가 로망인데 솔직히 부럽습니다. 주차와 동시에 캠핑 준비가 끝나니 텐트족들의 부러움 사는 건 당연지사. 가구 하나하나가 감탄의 연속이다.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이렇게 캠핑 다니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캠핑의 활용 점정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바비큐 파티. 아빠가 손수 만든 캠핑카만 있다면 즉흥 여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전에 나와서 사용했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그 기분, 그거는 말할 수 없죠. 그 묘미 때문에 자작을 하면서 캠핑을 나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셀프 산매경에 빠져있다는 서울의 한 학원. 대체 무엇을 위한 망치질인고 하니? 여기는 본인이 디자인한 가방을 직접 제작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가방들이 전부 학생들이 직접 만드신 가방입니다. 진열장에서 뿜어나오는 수제 가방의 품격이 백화점 저리 가라 수준. 탄탄한 겉모습에 꼼꼼한 내부 구성까지.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명품백 부럽지 않다. 아들한테 선물하려고 만들었어요. 얼마 걸려서 만드세요? 일주일 걸렸어요. 초보자도 3주 정도만 배우면 얼마든지 가방을 만들 수 있다는데 제작 과정을 마스터하고 나면 두 번째 가방은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고. 그렇다면 손품 팔아 가방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그냥 이제 살려고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가는데 여기서 만들면 재료비가 한 7, 8만 원, 1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어요. 수제 가방이 저렴한 재료비로 여심을 사로잡았다면 남심을 유혹한 포인트는 따로 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죽용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팔면은 원가 대비 6배, 7배 정도의 가격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수제 가방의 핵심 기술은 손바느질. 미리 뚫어놓은 바늘 구멍을 따라 새들 스티치로 꿰매야 한다. 신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올이 이렇게 끊기면 연차적으로 다 풀리고요. 손바느질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실이 달아서 끊겨도 그 옆에까지 같이 끊기질 않아요.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바느질이 돼요. 드디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가방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